소통이고 뭐고 또 소똥이나 먹어라 씨. 네, 안녕하십니까. 함께하는 소똥 함께하는 TV 티스타 TV 함께하는 웃기상대 우리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 마요 이제 칭찬. 내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어딨어 씨. 저그가 못했음. 이 야. 님들 진짜 시험 못 보기만 해봐요. 어? 비용신님 응원. 아니 시험 감사합니다. 잘 보기만 해봐요. 저는 잘했고 토스는 못했음 이러면 됐나요? 히히히. 시험 잘 보기만 해봐. 시험 문제가 쉬운 거고. 어? 우연히 잘 찍은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야. 알았지? 진짜 어이가 없네. 저그가 못했음? 야 저그 잘한다며 아까. 경기 중에는 저그님 잘하네요. 채팅창 올라오고 있었는데. 팀대주 술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따 잘생겼네. 아이고 팀대주 술사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잘생겼다고 하시네요. 또 고맙습니다. 오 첫 서치 드디어 첫 서치가 됐구나. 이 저주받은 인제. 아유 조용히 해요. 칭찬 필요 없어 이제. 진짜 하지마 이제. 아유 진짜 내가 세상 서러워가지고 눈물이 다 나네요. 죽어라 드론 녀석아. 이 거지같은 세상에 버려지다니. 비용신님 응원 한 개 감사합니다.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. 어디다 아이스크림이야. 어! 아니 이게 나만 울었는 거지 이거? 분명 방해했다 그지? 난 진짜 분명 나는 방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. 따로 찍었죠? 이게 저글링일까요? 이 두 개가 저글링일까요? 하나만 저글링 찍은 거 누가 모를 줄 알아? 바보야? 티 났죠? 이게 딱 저글링, 이게 드론이죠? 느낌 왔죠 지금? 들켰지롱. 저는 15 게이트, 15 가스 들어갑니다. 라바가 저렇게 따로 돌아가면 무조건 따로 찍는 겁니다, 그죠? 그래서 사례면 저글링을 저만큼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캐롤을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. 형 누구랑 심리전 한 거예요? 아니 이런 이렇게 해야 스타크래프트가 재밌지 않아요? 이런 생각도 안 하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나? 이런 생각을 하고 해야지 재밌지. 에 저 라바는 분명 드론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해야 재밌겠죠. 거봐 드론이잖아. 얼마나 재밌어. 저런 거 맞출 때마다 재밌다고. 이 라바는 이제 오버로드일 거야 라는 생각 할 수 있죠. 무조건 오버로드입니다.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한다고? 나랑 다른 게임 하나? 이런 거 생각해줘야 돼. 이런 거 몰라요? 이런 소소한 재미로 하는 거야. 영신님 응원 한 개 감사합니다. 형의 라바는요? 3cm 새끼 오버로드!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재밌는 내용인데. 이거 밑줄 긋고 빨리 체크해놔요 여러분들. 얼마나 재밌는 내용인데 이걸 안 한다고? 이걸 지금 여러분들 뭐야 이 새끼 쓰레기처럼 여기다 침대위드 솔상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. 다음 라바 맞추면 서른 개. 드론이요 드론입니다. 이번에 드론 드론 맞췄죠? 클래스 있었다. 식빵같이 생긴 ET에 3,000원. 침대 위주 술사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. 에라이. 문제가 쉬웠네. 뭐 문제가 쉬워요.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. 맨날 내가 맞추면 다 쉬웠대. 세상 서러워요, 그죠? 난 실력이 없는 거예요. 저는 여러분들
아니 내가 여태까지 스타크래프트를 해왔던 그 인생과 모든 것들 빗대어 봤을 때 저는 실력이 없는 부분입니까?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저 정도 맞추는 게 아닐까요? 맨날 나만 나쁘고 그지? 나만 못하고 나 그렇게 살지 마 진짜. 형 라바는 커져도 3cm인 건가요? 네. 님들 어차피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을 거냐. 한 개 감사합니다. 형이 쉽게 해 보이는 거죠. 이번엔 당근. 뭐래? 조용히 해요. 난. 어차피 뭐라고 말해도 안 믿을 거잖아, 님들은. 어차피 내가 말해도 안 믿을 거잖아. 내가 10cm라고 얘기를 해도 3cm일 거고, 내가 30cm라고 얘기해도 3cm일 거잖아.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래. 포기했어. 아, 이 사람들은 나랑 대화가 안 되는구나라는 깨달았어. 인정하시죠, 여러분? 자, 이거는 로보틱스가 지금 보여요. 제가 지금 잘못 지은 게 원래 여기다 파일럿을 미리 지었어야 되는데 신디위주술사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. 밤이 말은 믿어요. 밤이 말을 못하는데 뭘 믿어요. 고양이가 어떻게 말을. 밤이 어딨냐.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확실한 공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. 비용진님 응원 한 개 감사합니다. 좋아했던 해설자가 허구연. 만약 바미가 형 30cm라고 하면 10만 원. 허구연이. 바미가 형 30cm라고 말해주면 10만 원이라고? 바마! 나 몇 cm냐? 30cm냐? 아싸 10만 원. 갑니다. 10만원 스케럽. 말했지만 저 뭐야 973? 73인지 저 773인지 0070인지 저 빌드는 말했지만 레어가 늦어요. 그래서 리버에 대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, 여러분. 리버를 상대하는 그 길이 넓지 않습니다.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. 상대방이 멍청해서 통하는 게 아니고 또 못해서 통하는 게 아니고 빌드는 노린 빌드입니다, 여러분. 아시죠? 아는 사람 소리 질러. 야! 아니 저거 왜 저거밖에 안 떴지 자꾸. 돌아와서 길고 좀 잡고. 어차피 나가있어봤자 의미 없거든. 스카우 모아서 다음에 스카우트 견제하면 되고. 지금 피해란 피해를 줬어. 그래서 피해를 안 줬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고. 무서우니까 여기 있어봐. 아시겠죠. 더 갈까? 아마 몇 cm라고? 30cm냐? 30cm를 하잖아요. 빨리 10만 원 내놔요. 유승재님 구독 감사합니다. 죽어도 돼. 죽어도 못 보내. 어떻게 날 보내.
가려거든. 그리고 사람이 지금 스파이 올렸거든요. 저기 스커니를 뽑는 건지 뮤탄스크를 뽑는 건지 뭔지는 솔직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주면서 다음 스카웃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. 네가 가는 이 길이 긴 길이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걸어가고 있네.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. 아닌데요. 나 우울하죠. 승자분들이 자꾸 놀려가지고 불안해요. 갑니다.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. 힘의 당교환 등님 응원 5개 감사합니다. 30cm면 3조고 아닌가요? 나는 왜 이 길에 반응 왜 이렇게 느리지? 왜 이렇게 핑이 낮아졌지? 그죠? 포티는 생겼고 견제는 하고 있고 스커진 날아오는데 포티가 견제를 못하고 있고 이번 나오고 이렇게 수비하고 견제 잘하고 있죠? 여기만 안 들키는데. 자,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사람 견제를 했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멀티 가져가면서 사람 압박하고 데미지 업그레이드 눌러주면서 리버를 더 뽑아주면은 결국 사리버 타이밍이 나와 사리버 멀티를 깰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구요. 이게 바로 클라스라고. 오 마이 갓.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?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? 뭐야, 뭐해, 밤아? 대랄이야 오늘따라. 갑시다. 혹시 멀티나 보고요. 하고 있네. 여기 깨고 바로 가면 되겠죠. 아 이게 또 가끔씩 안 쏜단 말이지. 좀 하나요. 어떻게 해봐. 패치 안 되냐 블리자드님들. 패치 안 돼요 이거. 아니 지금 저 아래 있는 해처를 못 때린다니까요. 이게 뭐야. 잘못했습니까?
뭐야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본진에 가자. 안 되겠네. 막히네. 저쪽이 이제 어그로 다 끌어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고요. 이쪽에 동캐노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할 부분이 좀 넓어졌죠. 아 저기도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, 이 와중에 제가 사이드 쪽 먹으면 진짜 대박인데 그걸 할 수 있을지. 본질에 가서 하이브를 날리고요. 상대방 이제 테크트리를 승부하겠다라는 움직임이었을 거야. 지금 드랍 같은 거 안 하는 거 보니까 하이브를 올렸을 텐데 그거를 이제 마주하고 우리가 막아내고 딥스키 넣어줄게요. 비용진님 응원 한개 감사합니다. 형 한시 먹어도 되겠는데요. 히읗. 한시 먹으면 진짜 좋은데 저도 하려다가 지금 죽어가지고 안 하는 거거든요. 왜 이렇게 욕해? 야! 아니 씨발 야! 아니 왜 이렇게 욕하고 난리야! 아니 나한테 다들 왜 그래요 진짜! 상대분들도 똑같고 저 상대방도 왜 욕하고 나가고 진짜. 맨날 저런 사람만 만나 진짜로.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. 느긋하게 갑시다.